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천사가 내려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준다고 했었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까요?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소방관이야. 아저씨랑 인사 나누렴. 소방관 아저씨와 아이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저씨는 어릴 때 집에 불이 났었는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길로 뛰어들어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었단다. 그때부터 나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꿈을 갖게 되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방서가 되었단다. 와,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소방관과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차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색깔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선생님은 소녀의 옷을 다르게 칠해보고 있어요. 안아도 돼요, 여러분. 네, 완성됐어요. 네, 여러분 어땠나요? 와, 소방관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주는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직업이네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과연 소방관이 되어서 불을 꺼주고 사람들을 살려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을 해보면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